정신 안 빠지시는 것 같아요. 아. 왜 알려주냐? 아, 저기 터미널 가서 뭐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. 그니까. 다시 이렇게 들어오라고. 빽 이렇게 하죠. 헬로. 레저베이션? 레저베이션. I have a reservation. Christens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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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yeah. Okay. So, here you go. Thank you. Christian. 너 발음 너 발음 정말 못 알아들었어. Christensen이라고. Christensen이라고 했거든. 이거 어디로 가야 돼? 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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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Yes. Lane number 11. 11. Thank you. 화장실 가고 싶어서 지금 나왔는데요. 뒤에 저희 차 주변으로 차들이 배 탈라고 엄청나게 서 있어요. 아마 이거 이쪽으로 들어가나 봐. 이걸로 이제 접안 해가지고 싹 배 들어가는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아직 작년에 어우 바람 작년에 일로 와서 저희가 원래 아이슬란드 가려고 했거든요. 5월에 오면 그러면 일로 오는 거잖아. 근데 함부르크 전에 바로 함부르크 직전에서 퍼져서 못 가고 오늘 드디어 왔네요. 내년이나 아니면 올해 10월에 과연 여기로 다시 와서 아이슬란드 갈 수 있을지. 과연? 과연 우리 기운이 남아. 이제 노르웨이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달려갑니다. 들어갈까요? 달려갑니다. 그냥 저쪽으로 타러 가고. 차는 배는 다 똑같다. 우리 스테나 라인이나 칼라 라인이나. 찍히고 있나? 응. 컬러라인이나 저기 어디야 울릉도 배나 제주도 배나 똑같네. 요 소화는 다 똑같아요. 없네요. 다른 거는 오빠들이 잘생겼어. 그러네. 오빠들 겁나 많이 나오네. 키가 크고 얼굴이 엄청 작아요. 뭐 여기는 뭐 안, 앞으로 대라 그런 게 없네. 됐어 그만돼. 그러다가 오빠들이 해주질 않는데. 아하. 와 차들 진짜 많다. 오늘은 월요일날 9시, 밤 9시입니다. 낮 9시가 아니고요. 근데 여기 이렇게 많은 차들이. 우리 차 여기. 여기다. 비앙카 안녕. 나중에 또 봐. 3시간 있다. 4시간 있다 봐. 안녕. 자, 올라갑시다. 패션샵? 아. 아, 여기도 있고. 8번으로 가자. 8번으로. 나도 내려. 엄청 커, 엄청 커. 다들 이렇게 월요일 날 많이들 타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, 전기 코드선 곳곳에 많다. 이게 전기 코드선이 있으니까 여기다 충전을 하고, 이렇게 쇼파 같이 생긴 거 있으니까, 쇼파에 누워도 되겠어. 근데 TV네? TV 앞이야? 이렇게 봐서는, 울릉도로 울릉도나 제주도로 배 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, 뒤에 저 화면이 없다면 아마 그럴 줄 알겠지만 저희는 지금 노르웨이 크리스티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. 드디어 크리스티안산을 통해서 노르웨이 입성을 하게 되는데 3주 정도 빠르게 돌아야 될 것 같아요. 노르웨이는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한 달에는 하기는 힘들어서 아마 게이랑 에르 피오르드까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다. 거기서도 좀 피오르드 트레킹을 좀 해보고 곳곳에 무료 샤워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한번 좌표도 남겨보고 여기서 연어 샐러드, 연어 스테이크가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연어 비린내를 제가 안 좋아하는데 익힌 거는 연어가 얼마나 맛있을지 연어도 사 먹고 고등어도 사 먹고 비싸도 이거 그 두 개 남으면 사 먹어보고 싶습니다.
노르웨이 와서 하고 싶은 게 중간에 하나씩 생각나면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반 왔어요 저희. 온도가 지금 17도래요 내일은. 17도 14도 이 정도 온도니까 이 정도면 뭐 적당하죠. 트레킹하기 딱 좋습니다. 비만 안 오고. 자 캠핑카들아 같이 나가자. 함께 아유, 하자. 드디어 노르웨이 공기를 맡아보는구나. 근데 아직도 환해. 뭐 느낌이 아직도 환해. 하늘이 까맣지가 않아. 백이야 백이야. 야 우리 차 안녕 컬러라인 빠이빠이. 차들 엄청 많이 나와. 그러니까 이러니 월요일 어? 밤늦게래 지금. 지금 새벽인데 하늘 뭐야. 하늘이 아직까지 백야 6월 3일 6월 3일 공제 백야다 이제 해가 안 질 것 같아. 10시에 번할 때 뭘 번할 때. 와 스위스 오빠 앞에 있고 저 앞에 독일 오빠 쭉 있고 여기 한국 언니 여기 한국 언니 한국 언니 있고 감사합니다. 안전 운전. 네 안전하게. 내가 이제 뭔가 검사하는 건가? 왜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 같아. 방금 전에 너무너무 환영을 해주셨는데 궁금하다고 어디서 왔냐고 둘 다 한국에서 왔냐고 했는데 차도 왔니?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저씨가 그거를 찍었어야 되는데 참 둘 다 갖고 있는데 안 찍고 있네. 이건 좀 이렇게 들기 되기가 그래. 찍어도 되냐고 물어봐? 그렇잖아. 4.4m 아니고 4.4km라고 써있어? 4.4m? 높이가 미터인 것 같은데? 아 높이구나. 그거 아니라 터널의 나라에 온 걸 바로 체감하게 되네요. 수고했어요. 네. 저희는 노르웨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지금 시간은 1시 10분 전. 코발트블루. 우리나라 딱 여름에 9시 반경쯤에 나타난 그 딱. 이제 저희 위로 올라가면 진짜 백야. 6월 15일쯤 되니까 완전 백야 올 것 같아요. 아,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. 암막 잘해놓고 자자. 내일 아침 9시까지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노르웨이 입국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